예,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 우리 이기수 본당 신부님이죠. 정말로 본당 신부님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250만 명이나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요아킴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세 집에 천만 명, 한 가족에 1500만 명 정도 본다고 그러면은 세 집에 한 가정은 서로 이런 아픔을 안고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다면은 정말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과 다볼 사이버 성당 장애인 성당을 통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장애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영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에 많이 신부님한테 배웠습니다. 지적장애가 22만 명이고 2만 명은 자폐인데 사실 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프로테즈는 10%고 나머지는 90%가 집에서 이 엄마들이 정말 그 집은 웃음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미국의 LA에 가면은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토마스하고 헬렌 가족의 큰딸이 장애가 있어서 누워있는데 국가가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참 또 선진국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허술한 게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좀 선진국인데 장애인한테는 조금 후진국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을 통해서 제 강의는 정말 우리 국회의장님도 들으시고 분들도 들으시고 정치인들도 들으시고 그러신다는 연락을 저한테 많이 오는데 우리 신부님이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테니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정책 이반자들도 많이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 이제 사회복지의 간단한 개념 정리하고 복음서 말씀의 그 공통점. 이 사실은 저는 인류가 장애인한테 관심을 갖게 시작한 거는 저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쳤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개념과 복음서의 어떤 명령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한자로 사회복지하면은 네. 그 복복자 머물지. 내가 예. 행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으면은 네. 그게 예. 이제 하느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웃 사랑이 뭐냐? 이제 그거를 좀 의미를 받아들이면은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서, 너는 오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가르는 게 그게 되냐. 제일 섭섭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말라는 말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글래스고라는 지역에서. 네, 글래스고. 거기에, 그러니까 유튜브 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의. 근데,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아주 그 의미 있는 사례가 있어요. 예. 그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너 안 돼. 예. 학교는 그 많은 이 글래스고라는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죠. 환경이 굉장히 좋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로 들어올 필요 없어요. 왜 학교도 있는데 왜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래? 장애인들인데 그럼 너 들어와. 장애인이라니까 일반 학교면 들어오지 마는데 우리하고 같이 살 이유가 있어. 장애인은 들어와라. 그래서 만든 게 헤이즐 우드 학교입니다. 헤이즐 우드. 헤이즐 우드 아주 근데 훌륭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제 2년 전인가요? 서울 강서구에 강서구에 저 그때 제가 한번 난리 났어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제가 보면서 그 참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의 그 사람이 네, 네? 사람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받침이 미음 받침이 깨져야 돼. 아. 이제 미음 받침이 깨져야 돼. 그러니까 둘이서 산다 그러지만은 뭐 미울 때나 고울 때나 뭐 병들거나 성하거나 하면서 산다 그러지만은 부딪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받침 두 개 다 받침 미음이 깨져야지 이응이 된다. 깨져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름답게 깨지려면 더 많이 깨져야지. 근데 자식이 태어나서 또 깨져야 돼. 아, 또 자식이 있으면 또 받침이 세 개 아니야. 그렇지. 또 태어나서 네 개가 깨져야 돼.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요즘 많던데. 아, 쟤는 누구 닮았는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부분이 많다. 네, 예, 예.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마더 드레사 수녀님께서는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근데 그 사랑을 쓰고 아픕니다 그랬거든.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고. 희생하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나 더 하고 남들이 쉽게 하는 걸 자제하는 게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성덕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가사를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랑하는데 왜 눈물의 씨앗이 나오나 그랬더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역시 사랑은 눈물의 씨앗. 미움이 이응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깨져야 되듯이 내 희생, 이 희생이 따라야만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무슨 뭐 성가대다, 뭐 레지오다, 어디다 그러면 뭐 시끄러운 얘기가 난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깨지는 거를 연습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근데 이제 그게 성숙하게 되면은 비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많이 깨질수록 네. 이제 많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네. 나는 상대가 나도 깨져야 되잖아요. 왜 난 안 깨지고 너만 깨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깨져가는 모습 안에서 일치시켜주는 게 이제 교회 역할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복지라는 것이 장애자들한테만, 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넓죠. 예. 며칠 전에 우리, 토요일 날, 피터 구루트역이라고,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이 라디오로 상담해 주는 걸 하는데, 어떤 자매예요. 젊은 자매야. 그런데 성당에 나가면은, 뭐, 교사급 되는 사람이 자꾸 단점을 지적을 한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갖고, 막, 성당을 나가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그렇게 깨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너무 불편 부당한 깨짐이 내가 아래서 듣고 있다가 상담을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 선생 누구냐고 내가 쫓아오려고 두들겨 패주겠다고. 그러면 좀 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저는 장애인만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말을 못 한다든가 이런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고 정말 상처를 너무너무 입어갖고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이제 운둔형 집밖에 안 나오는 거죠.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이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히키코모리 운둔형 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복지란 복이 머무는 것이라고 행복이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좀 조금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즐거움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네. 재미난 얘기보다도 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얘기 안 되면은 그 옛날에 제가 첫 본당에서 성당 질 때요 네. 질 때인데 강원물에 살았어요 네. 성당 짓고 IMF 터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잖아요 아, 97년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목욕을 해야 되는데 네. 목욕탕에서 새벽에 나오는데 어떤 그 아직 뭐 머리가 헝클어지고 보따리 안에 맨 여자가 쓰레기통에서 뭘 먹더라고 그 IMF 되니까 갑자기 그렇지, 어려운 사람 많잖아. 그렇지. 근데 난 성당을 짓는 입장이고. 근데 이게 쓱 지나가니까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말씀이 싹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그 사제가 제일 먼저 지나갔잖아.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 장면이 계속 나타나는데, 아, 이거 정말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내가 갔어. 네. 배고프냐고. 그러니까 배고프대. 따라오라고.
어. 내가 신분집 안 와. 어, 그렇지. 사정 안에 와서 밥을 줬더니 밥을 허겁지 겁 먹는 거야. 어, 사정관이 데려다가 먹지 못해. 와.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예. 기가 막히게 제안을 한 거야. 예. 아저씨, 예. 나보라 아저씨. 아저씨 옆에서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줄 테니까 같이 살자는 아. 얘기야.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그래가지고 어. 밥이나 먹고 그냥 보냈어, 이제. 아니, 그거 청혼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 네. 만약에 네. 예쁜 여자가 어. 비싼 차 탁 타고 와서 어. 나한테 어. 심각한 사랑에 고백을 했으면은 단 3초도 안 걸리고 저런 얘기했을까, 내가. 어? 근데 저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어. 나한테 준 메시지가 뭘까. 어. 근데 보면서 돈이라도 좀 주고 어. 또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1차 의무방어전 한 것처럼 네. 내 자신이 아. 보이면서 아. 내가 그때를 회상하면은 네. 그 밥 한 끼 먹은 거는 잘한 거지만 네. 그 다음에는 빵점이다. 내가 아, 사제로서.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후속 진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 이웃이란 개념이 어떤 겉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보여준 사랑은 깊이가 있는 얘기다. 이게. 그때 그 청을 받아들였으면은 신부님은 지금 저 아마 같이 미쳐서 머리 풀고 돌아다녔을지도 몰라. 그랬는지 그 여자가 뭐 위장으로 해서 나한테 왔는지 모르지. 너 모르는 거야. 그 몫이 몫이 다르죠. 황신부님은 어떤 그런 사례 뭐 비슷한? 아니 나는 뭐 많았죠. 나는 내가 본당 비전동 본당 신부였는데 복순이라고 있었는데. 복순이? 네, 복순이가 있었는데 아, 이 히키코모리예요. 아. 히키코모리인데 하여튼 세 달 동안 머리 안 감아요. 세 달 동안 머리 안 감는데 그 성당에 오면은 다 싸워요. 근처에 스치기만 하면 때려. 어. 아니 우리 복순이가 때린다니까. 복순이가. 근데 이 복순이가 엄마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우리 복순이가 신부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가정 방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다고 가정 방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복순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순아 오늘 신부님이 우리 집에 온단다. 너 머리 좀 감고 옷 좀 갈아입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머리 싹 감고 옷을 깨끗하게 아주 그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걸 입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사 참여를 왔다 나만 보면 막 웃다가 옆에 무슨 이런 뭐 막 XX 욕을 막 해요. 막 애들이고 할머니고 막 다 때리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한참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내 후배 신부가 이제 그 수도의 신부가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형 잘 지내느냐고. 그래서 나 잘 지낸다 그랬더니 복순이라고 아냐고. 어, 복순이 알지? 그랬더니 그 영등포 강남 무슨 성심병원 정신과를 자기가 나가는데 거기에 있대. 근데 복순이가 딱 소원 딱 하나가 있다고. 이거는 형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영등포에. 근데 정신병원을 처음 들어가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철창에 이렇게 있고 막 전부 다 있고 내가 싹 들어가는데 막 웃고 막 정말 완전히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순이하고 나하고 딱 한 방에 들어갔어. 근데 복순이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때 33살 때였으니까 신부야 나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무슨 소원이야? 그랬더니 나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하고 살자. 딱 그러더라고. 비슷한 제안인데 좀. 아, 아니 근데 그때 묘했어요. 처음으로 나하고 같이 살자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복순이었던 거야. 아, 이걸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신부는 혼자 사는 거야. 그랬더니 복순이 하는 얘기했어. 이상하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지 왜 혼자 살아 외롭게. 그 신부 나쁜 거다. 어.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하여튼 나를 계속 좋아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훨씬 젊은 신부가 나타나갖고 대한테로 갔대. 그래서 끝났어. 어쨌든 이거는 예, 지나온 아주 행복한 추억을 말씀드립니다. 아, 신부님이 그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with the poor, for the poor. 이게 참
제가 이거를요. 예. 사실 그 보좌신부한테 배운 거예요. 아, 예. 요거 좀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목이냐, 함께하는 사목이냐. 아, 예. 네.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그 범계 있을 때 그 보좌신부가 강론하는데 너무 정리 잘 해준 거야. 맞다. 우리가 행정적인 사목을 많이 하는데 그 위드라는 그 함께하는 사목에 대한 것이 좀 와닿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네네. 그것이 조금 신자들한테 네. 굉장히 잘 정리된 모습이니까 네. 그 바로 그거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위드거든요. 네. 함께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네. 이렇게 테이블 맞아요.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네.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사회가 뭡니까? 사회 복지. 사회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둘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죄의 근원을 보면은 또 간단해요. 죄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 둘은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게 죄다. 그 두봉주교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너무 정리 잘 되나서 이제 외워버렸어. 근데 거짓말 한다는 거, 도둑질 한다는 거, 사기친다는 거, 알아 나쁜 거. 그거 왜 하냐? 당장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아,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게 뭐냐면은 내 개인이 아니라 뭐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투신하냐인데 이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이웃이라는 개념은 나를 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장애인이 됐건 어려운 사람을 됐건 뭐하건 나하고 장애인하고의 주변에 이렇게 있을 때 나하고 우리 가족인 그런 사람 없어. 네.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그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우리 조카가 저렇게 생길 수도 있어. 네. 저런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좀 그려볼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끌어들여 보는 거. 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냐. 네. 우리 신부님 보시기에 해외 그 선진국 중에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복이 머무르는 그러한 모델이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많이 다녀오신 걸로 저는, 내가 알고 있는데. 독일이라고 봐요. 독일. 네. 독일은 굉장히 그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세계 2위, 3위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왜 독일이냐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부하면은 일본 걸 카피해서 봐요. 아하, 네. 일본은 독일 거예요. 아. 근데 두 번째는 독일이 동소득하고 통일되면서 경제적인 지위를 좀 나눠 가지면서 지금 뭐 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어차피 북한하고 언젠가는 통일되면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네. 선험적인 모델을 독일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민족이기 때문에 네.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요. 한 시간 안에 뭐든지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장애인 재활승마장, 무슨 학교, 시설 쫙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5개밖에 없어요. 네, 뭐 그 1000만은 상상도 안 아유, 그게 아니죠. 500만 이상도 네.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걸로 알고 이 독일이 어디 가도 비슷비슷해요. 그 인구가 7천만인데. 예. 네, 그런데도 똑같은 1시간 코스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을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세금도 나름대로 내고 또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어머니들한테 그래요. 국가가 뭘 해주겠거니라고 착각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어차피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도 어려운 복지도 우리가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네, 사실은 저는 참 안타까운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생태마을도 운영하고 뭘 잠비아도 돕고. 이제 저는 또 뭐 청국장 사업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후원자가 많아요. 후원자가 참 많은데 지금 장애인들, 장애 시설들을 기업에서 이렇게 정말로 뭐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서 뭐 몇십조를 뭐 투자해 갖고 건물을 짓는다. 그렇다면은 우리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청국장가로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제천, 정선, 영월 다문화 가정 수술 못 해주는 분들 수술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뭐 나한테 보내준 돈이 한 5천만 원이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라고 보내준 돈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쓸 거지만은 우리 수익금에도 아 이렇게 내가 청국장가루를 팔아갖고
이 국민들도 오늘 이 정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요즘 청국 장가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잠깐 언지를 보면 15년 동안 설사를 해갖고 외출을 못했대요. 근데 우리 청국 장가루를 2주 먹고 멎었대. 그러니까 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물건을 사주면은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국가가 아까 친모님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해주는 것보다는 저 같은 기업인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국가도 힘을 받고 서로 협업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많이 이제 그 직접 아니더라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독일은 어마어마하게 도와줘요, 기업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청국장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지금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이제 작년에 한번 왔잖아요, 재작년인가. 그 된장을 된장을 만드냐. 미국 사람들이 발효식품을 좋아한대네. 건강을 많이 챙기는 거여서, 그렇죠. 된장을 하겠다고 땅을 무작위 사가지고 뭘 한다고 여기 배우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게 건강식이 굉장히 좋구나. 근데 미국 콩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걸 그 환경을 최대한 응용해서 하는 걸 보려고 했는데 미국에도 지금 많이 나갑니까? 청국장 많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건이 딸려갖고 미국 쪽에 지금 조절을 하죠. 네, 물건이 너무 많이 지금 모자라갖고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신부님 사회복지는 서로 돕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어차피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손해보고 태어난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희생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손해 희생을 우리 건강한 사람들 또 건강한 기업에서 이렇게 메워주는 거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 이렇게 지금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보기엔 두 다리 멀쩡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금 함께 나누는 장, 나누는 성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 우리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도 하여튼 신부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신부님이 구상하는 거는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 참여 뭐 그전에도 조금씩 참여는 했지만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기도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루카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그 나자렛에서 선포한 희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사랑할 주님, 가톨릭 사회 복음화의 기본 구성은 사회 전체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동 책임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내가 머무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다볼산 사이버 장애인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